오 좋은데? 그죠? 지하세계 좀 타주면서 약간 프랑스식으로 그죠? 프랑스식 케일 한판 하자고. 느긋하게 부유하고 느긋한 느낌 뭔지 알죠? 오히려 플레진 강일수록 느긋하게 해야지. 천천히 해 그냥 천천히. 이거는 무조건 천축이 맞겠죠. 뼈 하나 나갔고 일단 뭐 나는 제드 증강 좀 노려야지. 이러면 보코스트 결투가 없으니까 이젠 안 볼게요. 좀 좋은 일이면 그리고 전 조은이 하니까 너무 잘 나오잖아. 창고만 아니었으면 지하세계 더 빠질 수 있는 건데 창고 때문에 못 빠는 거야. 근데 진짜 뒤지기 직전까지 빨고 싶은데 피관이 너무 좋죠. 아이씨 칼 먹을걸. 느긋하게 그냥 느긋하게 갱은 포기합시다. 아니 이거 케일 뜰 줄 알았는데 느긋하게 케일 이성까. 아 이거는 케일 삼성 원래 떴어야 되는데 이번 타이밍 아쉽네요. 한번 이겼으면 K3성까지 쳐가지고 연승 유지해주고 딜 확 나오잖아. 확 다르잖아 삼신기 낮추니까. 그리고 또 그냥 뒤치기 눌러주면 결투가 좋고 캐버러지가 풀려줘야 되는데 느긋하게 그냥 무한으로 즐겨 황티.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황티 그냥 기본이잖아. 아까 안 터질 때 뒤지기 안 터졌잖아 케일 때문에. 그쵸. 피해 없는 거 천축으로 또 보완도 됐고 괜찮네요. 정탈을 하냐 우세 벌써 30%고 아 닐라도 보자 이제. 닐라 황티가 이게 너무 많이 터져도 문제다 그죠? 닐라 삼성 볼 거니까 구원 하나 주고 하세기 수은 하나 주고 업치고 마스코트 되니까 유미도 삼성 보고 8에 6결이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아 근데 얘도 유미 빌드업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팔아도 되겠다. 약자멸시 이게 제일 좋다고. 근데 좆됐다 근데 그죠. 아이씨 구원이 좀 성급했을 수도 있겠다 그죠. 여기까지 제드 증강 쓰면 어차피 약자멸시가 14기야. 이게 약간 결투가 버전의 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약자멸시가죠. 와 얘는 진짜 죽고 싶겠다. 이따가 배달 시킬 때 조심할게요. 이 친구 찾아올 것 같아 진짜. 어 이 세총 발사 위험했다. 배치 했어야 되는데 죽자고. 도전자 됐잖아. 결투가가 피오라를 던질까? 야 피오라보다 닐라가 기능이 좋거든. 아 존나 싸가지 없네 로켓펀치. 아 좆됐다 이거. 아 유미 때문에 유미만 이식했는데 아 큰일났다.
싸가지 없이 플레이하네. 어 잠깐만. 와 이딴 거에 지고 앉았냐. 오 테마나도 오 니코 보관 씁시다. 업치고 암라인 솔라리를 왜 써? 누버러즈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. 장인 어. 오랜만에 출첵합니다. 아, 형님 오랜만입니다. 커피값 받아주세요. 아, 이 커피값까지 아이 감사합니다. 아니 저 새끼는 진짜 뭘 보고 왔어? 암라인 지금 솔라리 그 솔라리 받고 빌드업이 좋은 거야 친구야. 솔라리 결투가가 필수가 아니고 또 유튜브로 이상한 거 봐가지고 그냥 무조건 암라인에 솔라리 박아야 됩니다. 지금 암라인밖에 없는데 파렵지가 지금 딜라인 하나밖에 없잖아. 아으 그냥 개빡쳐가지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 로켓손 때문에 배치를 존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. 마음대로 그죠.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. 팔찌가 보는거는 날 죽여 아님 못 막아. 왜냐면 나 저 황금 티켓에 니코까지 있다. 아 캐삼은 같이 쓰는게 낫겠다 그죠. 다중타기 죽이고 이 새끼 죽여야지 우세가 풀리는데 왜 안 맞나? 오케이 제드 해커 안 쓰고 바로 그냥 저걸로 뛰었죠. 질래야 진짜 질 수가 없는 매치업인데 그죠? 황소 제드를 왜 해? 그것도 슈발 육황소 파랑소나 되니까 좋은 거지 지금. 황소 제드 이러고 앉았네. 황소 제드랑 슈발 그 솔라리 저거 하는 새끼랑 세트로 그냥 쳐내야 돼 그죠. 같은 급이지. 이제 좀 풀렸잖아 우세가. 갱플에 니코를 바르시더. 갱 어이 닐라 닐라 어차피 한 턴은 안 죽잖아 그죠. 갑시다. 다 봐야 되는데 제드도 봐야 되는데 이기고 표를 하나 팝시다. 아이 수은을 빼주고 싶냐 그죠. 하세기 형님 거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세졌냐 갑자기. 아 람삼이 존나 센데 나 뒤졌는데. 아 로켓손 때문에 1등 날렸다. 아이 갱플에 니코 쓸 거면 안 쓰지. 황활 돌리자 이거. 기백이 다르잖아 파렵지가. 하수특 뭔지 아시나요? 하수는 라위를 막아. 왜? 어? 결투가면 제드 아닌가요? 파루치 같은 상남자는 바로 인피 때려봐가. 오 공속 시원시원하네요. 황소의 활력 너무 그린 것 같아. 거학은 초반에 안 터지잖아. 인피는 팍팍 터지잖아 그냥. 뭔 말인지 알죠? 상남자는 안 넣고 이겨서 20원이 잡아 그죠? 어 여기 너무 센데? 이제 끝이네요. 이게 하겠습니다. 어 나이스. 야스오 증강체 뭔가요? 묻지 마세요. 어 이러면 할만하지. 니네는 그냥 평생 그냥 육바닥이나 쳐. 팔업치 그냥 5레벨에 다 뽑고 그래 갈 거니까.
페이트 하게 해줘. 헐 싸가지 너무 없다. 파랩지 인피버 가는데 바로 까가브로 카운터 치네요. 싸가지가 너무 없네. 없어도 좀 까가 만치게. 지겠다 이거. 앞라인 급청나가지고 좀 지하세계 받자 이제부터. 좋됐다. 또 불에 풍겼다 이게. 오 오. 일단은 존나 세졌어. 결투가랑 나나이랑 좀 잘 맞죠. 얘도 끊겼어. 근데 난 지하세계도 받고 있고.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다. 아니 너무 그 지는 상성 이기려고 하지도 마. 질 때 한번 시원하게 지면 되지 뭐. 개인 하나만 더. 어우 존나 세네 유미. 오 이거는 눈안 세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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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, 아, 상 캐리도 싹 가네. 한번 날려보자. 숨살이. 오 좋아요 베인. 타겟팅 싸가지 없는 새끼. 파르츠 연승 끄는 새끼. 바로 딜라인으로 딜러부터 자르기에. 어 배치 땄잖아. 6개월 베인 미를 수 있는 놈. 가가 바로 건너뛰고 갑니다. 오 친구야 트럭 맞자. 아니 이 새끼 때문에 아까 망했다니까. 그죠. 헤카림 추방자 포함 안되는 거 아니냐고. 몰라 그냥 먹었어. 황티 먹겠습니다. 결투하다가 딴 거 해도 되겠는데. 레벨업 나왔으면 진짜 제대로 오르고도 한번 보여드리는데. 진짜 제가 잘하거든요 그거. 와 파르지 미친놈. 반사방패 바로 무시하고 죽이죠. 아이 씨. 어. 거학제드 좋으니까. 아이 피바라기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박으려고 했는데. 거학에 그냥 밤끝 하나 정도 써주는 느낌으로다가 그죠. 주권보다 거하게 밸류 더 높냐고요? 아니 그 밤끝 쓰려고. 밤끝 제드를 해커로 날리고 베인을 안 날리는 경우가 또 있어가지고. 베인 버그 있다 그죠? 해커 베인 타겟팅 존나 딜러만 물어 그죠? 해커 14기네요 네, 해커 베인 무조건 하세요. 14기 때로 케일도 세가지고 이겨 그죠? 6개월 케일이어가지고 좆벌어지네 케일 진짜로. 아니 6개월 케일인데? 어머 일단 립은 안 쓰잖아. 립은 팔고 야스오드는 안 볼 거야. 그쵸? 리롤 하면서 정신사납게 왜 문빙 하냐고? 몰라. 이상한 것까지 팔자한테 묻지마. 아 잠깐만 갑자기 좀 정상됐다. 맞아. 앞제드 세네. 아빠. 하... 요건 좀 고민이 되는데. 조금 씁시다. 에이. 진짜 상남자식으로다가 뭔지 아시죠? 자방체연인. 아 이건 에바지. 안 쓸게요. 아니 언제부터 그 제드에 뭐 밤끝 이렇게 줘가지고 잽실하게 그거 뭐 살아가지고 딜량 넣으려고 그죠? 이제 상남자는 그냥 이렇게 가는거지 제드. 그냥 진짜로 진짜 리얼 암살자잖아 이게 말그대로 그죠? 뭔 말인지 아시죠? 싸움꾼이 원래 카운터거든? 근데 이겼죠? 극딜 베인 제드 플러스 탱템 하나도 없습니다. 탱템이라고는 벨트 하나가 다야 파릅지는. 어허 3딜템 3딜템 체제 뭔지 아시죠? 9레벨을 왜 가? 아직 황금 티켓 먹었는데.
베인 진짜 지 좆대로 치네 그죠. 슬슬 베인을 내리고 제드 날립시다. 베인 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. 8레벨에 삼성작 실합니까? 아니 여유로워서 8렙 갔는데 왜 이 새끼야. 아니 저런 새끼들 진짜 미치겠어. 왜 오늘 솔라리충부터 시작해가지고. 아니 내가 지금 여유로워가지고 8레벨에 그 제드랑 같이 삼성 보려고 왔는데 미를 쓴 놈들 아니야. 그냥 7레벨 바닥 메타 해가지고 7에 그냥 진짜 F키 빼야되는 줄 아는 새끼들 아니야. 슈퍼 여기서 무슨 3레이저로. 아 베인 이제 딜라인 안전하게 들어가는게 낫긴 하겠다. 제드가 잘라줘. 아 데코지 먹죠. 전향이 쪽으로 뛰었어야 돼. 그렇죠? 결투가가 좀 약하긴 해 확실히 여기한테 그죠. 여기까지. 아 오르고 못 쓰지 지금. 하자마자 따였어. 방금. 어휴. 모든 덱에 벨코지가 필수요 그냥. 사결하고 밸류를 왜 가 지금 삼성 찍고 있는데. 아니 의휴야 답답한 소리 좀 하지마. 아니 결투가는 밸류를 넣으면 더 약해져. 야 비에고 한 장 남았는데. 덕분에 그 제드 잘 나온다 지금. 고마워 오늘. 그니까 아니 오늘 진짜 초보자들이 너무 많아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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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총검 에버고 그냥 도장 릴라 쓰는 게 그죠. 삼성 결투가한테 도장 좋아요 된다고. 야, 비에고 좀 가져가. 8렙 창고에 계속 나오잖아. 어 벨삼 좋아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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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비에고 해봐요. 그렇지, 야, 가스. 가만히나 있을 걸 이래서 그죠.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담력도 담력입니다. 닐러 3템 개근본이고. 근데 하도 러지여가지고 질 수가 없죠 이건. 이런 덱으로 아직까지 살아있었어 친구야. 용하다 용해. 이거 하나 풀어줄게요. 그래 7이어서 안 될 것 같아. 이제는 진짜 그 칸이 없단 말이지. 세 줄 넣으면 여기 이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. 에바야 그죠. 협량 이기는 법은 사실은 좀 쉬울 수 있어 그죠. 이런 식으로 할게요. 친구야 살려줘! 파협치 베인 뛰지마 뛰지마. 조폭은 해커 풀려야 돼. 좋댔다. 베인 사지로 들어갔네 그냥. 하지만 파협치 베인이면 잘랐지. 좋았다.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파협치 베인. 아 근데 우세가 너무 세. 이게 항상 제드덱이 유미 배치 따가지고 유미 죽이잖아. 우세 터지더라고 그죠. 벨코지 팔고 돌릴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5원짜리 먹을게요. 누구 하나 실려 나가겠군. 세상 제가 죽어서 안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. 배치 집중.
뒤져 이 새끼야. 요런 느낌? 까비 무슨 느낌인지 느낌 알았죠? 피바콘 잉! 나이스! 중성화 성공! 좋아요. 80 카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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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팅